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런 말을 이제 직접 인터뷰에 응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생생한 그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좀 비슷한 경우인데 해외 입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뿌리찾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도 또 비슷한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해외 입양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뿌리찾기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한 6%인가? 7%인가?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혹은 언론에서 볼 때는 뭐 30년 만에 40년 만에 뭐 이렇게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해가지고 막 부둥켜안고 막 우는 모습 막 사진에 찍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 그대로 동화 속의 이제 결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백마탄 왕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관계의 지속성이 계속되는 경우가 과연 그러면 확률로 어느 정도일까? 이게 이제 물론 그 통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다만, 실제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단발성 만남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단발성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작가님 말씀하신 그 시간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용어 사용에도 좀 되게 주목을 했는데요. 뿌리찾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뭐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뿌리는 조상이고 자신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뿌리찾기라고 한다. 공식적인 용어죠. 국가에서도 네, 뿌리찾기라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문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뿌리가 그러면 없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렇죠, 내 그렇죠. 뿌리가 없어서 찾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어떤 생명체건 만약에 식물에 비유를 한다면 뿌리가 없는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양된 아이들 해외 입양인 같은 경우에 뿌리는 자기가 있는 곳에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생부모 찾기 원가정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낳은 부모 찾기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뿌리 찾기에 대해서도 좀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 이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는 그 저기 봉어리 장갑 같은 표현도 쓰지 말자고 하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손가락 그렇죠. 장갑으로 누가 바꿔 쓰자고 한 게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장애 비하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누구라도 소수의 사람이 한 명씩 하다 보면 그 문제 의식이 어느 순간 공유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네요. 입양된 아이들이 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 없이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접목이 된 거지. 네, 네. 그죠? 네. 다른 데서 뛰어와서 붙이어서 뿌리는 내린 거죠. 네, 같이. 내린 거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탁가정까지 베이비박스부터 보육원, 그룹홈, 그 다음에 위탁가정까지 이제 짚어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입양으로 넘어왔네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관계 맺음, 그 입양은 원초적 상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네 가지 그 또 소주제가 여기 있어요. 입양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작가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어요? 어느 입양 가족의 말 중에 제 뇌리에 와서 딱 박힌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6살 된 아들을 입양하신 아빠였죠. 그렇죠. 6살 된 아들을 연장아 입양이네요. 그렇죠. 큰아이 입양? 네, 네. 보육원에서 이제 봉사활동하다 만난 아이 아들을 입양하신 분인데 연장아 입양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논의가 많잖아요. 맞죠. 너무 힘들고 그만큼 아이도 부모도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제 마음을 잘 다지고 입양을 해야 된다. 쉽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6살 아이를 입양하면서 이제 나름 힘든 시간도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제 잘 겪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고 또 다른 입양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는 입양 아동을 볼 때 그러니까 특별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애 초기에 이 아이가 일반적인 보통 가정에서 겪지 않은 그런 아이의 과거사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주목하고 특별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특별하지 않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찡하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실제로 겪었던 삶 속에서 얻어낸 아주 소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 사회에서 대안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가정에서 보호가 되지 못하는 아이를 사회가 대안을 찾아서 입양 가정으로 보냈으니 이 입양 가정은 특수하게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가정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문가들 입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합의된 표현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입양 가정이 겪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소한 문제가 이만큼 부풀려질 수가 있고 해결책은 여기 있는데 저기 엉뚱한 데 가서 해결책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부분과 특별한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꾸 못하게 하는 어느 한쪽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일종의 뭐 입양 상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자가 영구적인 환자가 필요한 거죠. 입양으로 인해서 상실과 애도와 고통을 겪는 평생에 걸쳐서 발달 과제로 입양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어떤 대상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입양 상담 산업의 그늘이라고 어두운 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걸 대표하는 말이 입양의 원초적 상처라는 이 단어가 그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그 한 그 문장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초적 상처라는 책 자체가 이제 발행이 돼서 나왔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아니 이런 책이 21세기에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책으로 교본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 근데 사실 그 책이 입양 가족들한테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많이 있거든요. 영향을 현실적으로. 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입양은 원초적 또 상처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별도로 그냥 그 따로 소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거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네, 네. 그 여기에서 작가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여기 담겨 있을 건데 뭐 지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원초적 상처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구시대적인 가치가 아주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혈연에 대한 신비주의, 그 다음에 그 낳은 모성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이제 모성을 강화하는 그런 스토리들 이런 걸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점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 가족이 넘어야 될 가장 큰 벽은 뭐냐면 그 생모와 아이와의 사이의 그 끈끈한 유대, 그거를 입양모는 절대로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입양이라는 거는 깨진 접시를 붙이려는 노력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근데 본인이 입양을 했고 자신의 생자가 있고 한 그 분이 임상 심리를 이제 공부해서 낸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입양 부모가 입양 부모죠 이분이. 근데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임상 심리를 공부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모두 깨진 접시를 이어붙이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유대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생모와 아이의 그 유대 관계는 그리고 그게 평생의 상처로 간다.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달콤하게 잘 포장이 돼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위험한 혈연 중심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시대적인 모성에 대한 가치관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책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양 상담의 핵심적인 서적으로 아직까지도 손에 잡혀서 읽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20년도 더 지난 책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서 아 그래 우리 아이가 보였던 그동안의 어떤 아팠던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은 다 이게 원인이었던 거야. 아 이제 발견했어. 나도 같이 그 아이의 상실을 애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걸 공감해주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면 이게 이제 조금씩 해결 공감하게 된다고. 이게 그 실제 그 입양 부모들한테 네.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네. 이게 그 반영하지 않고 그 원가적 환타지?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그죠? 뭐 그런다는 결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왜 입양부모들한테 이게 그 먹힐까요? 엄청 달콤해서 당연히 네.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양육이 힘든 건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양육이 안 힘든 사람이 없죠. 없죠. 그리고 힘들죠. 이제 저는 사춘기 중학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매일매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입양과 관계없이 양육은 힘들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들어오면 이제 부모의 주도권과 아이의 주도권이 가로지르는 시점이 오잖아요. 이제 아이에게 점점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가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사실 아이한테 끌려가든가 아니면 아이를 자꾸 쥐고 흔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육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공부가 필요한 과정이고 뭐 누구 말씀처럼 내가 사람 되라고 내 앞에 떡 나타난 존재가 바로 내 자녀다. 이런 말처럼 계속 성찰을 해야 이 아이가 오롯이 잘 클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양 부모는 사실 사회적인 시선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해의식도 생길 수 있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래 입양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자꾸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받고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입양에 특화된 어떤 상담도 필요하고 특화된 입양에 특화된 공부도 해야 돼. 이런 찰나에 떡하니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 바로 원초적 상처라는 어떤 두둥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모든 이 힘든 양육의 힘든 과정은 입양이었어. 입양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 마음의 고통을 그 달래주죠. 회피시켜주고 그리고 달래주는. 네. 네. 그러면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성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양으로 인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원초적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 상실을 애도하고 함께 얼싸안고 울고 그렇게 공감하고 이게 최상인 거야. 이렇게 굳게 믿는 부모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계속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서로 상대 댓글을 주고받고 하면서도 너무 강력한 그 확신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질 못했는데 그렇게 한번 믿어버리면 그 길이 옳은 길인 거예요. 쭉 고속도로처럼 그 길을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 입양이 원초적 상처여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책을 그 추천하시고 지금 교본으로 쓰고 있는 그런 입양 상담가들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입양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생에 걸친 발달 과제 중에 입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원초적 상처가 이제 당연하고 그래서 산업화 되는데 환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입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큰아이 입양, 연장아 입양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그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런 그 반론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아라고 요즘은 이제 큰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 명칭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쨌든 근데 아이가 이제 입양 가정으로 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전전했거나 아니면 파양의 경험이 있거나 파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위탁 가정에서 있다가 또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시설 경험도 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아이가 애착에 있어서 이제 힘든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입양 상담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꼭 그렇게 프레임을 짠다는 거예요. 아, 아이가 몇 살까지 시설에서 자라서 이제 한 뭐 5살, 6살 돼서 입양 가정으로 왔다. 그럼 얘는 심각한 치료 대상자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뭐 입양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 대기 고객 명단 자 쭉쭉쭉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입양이 된다고 해서 그 아이가 100% 다
그 적응의 문제, 뭐 애착의 문제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은 양육을 받았고 잘 애착을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시설이든 위탁 가정이든. 그랬을 때 아이는 이동을 하면 물론 힘든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잘 적응을 해요. 그래서 해외 입양 간 경우도 보면 위탁모가 헌신적으로 정말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이별하면서 생사를 찢는 아픔을 겪으면서 애를 보냈고 아이도 거기 가서 너무 힘들었지만 놀랍게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이한테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힘든 과정을 이 아이는 정말 특수한 문제가 있어. 평생에 걸친 관리와 상담과 뭐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아라고 해서 좀 나이 든 아이를 입양할 때 물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양상이라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입양 전에 부모가 충분히 공부와 교육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저는 근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말 이건 궁금한 건데 양육은 입양 이거 여부를 떠나가지고 다 힘들거든요. 이게 그 애를 키우는 것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중간중간 다만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그 이렇게 잊어버릴 뿐이죠. 그걸 망각할 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소위 입양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입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입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부부의 이혼 위기가 왜 입양 때문이야? 물론 입양 아이를 키우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혼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건 나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의 상식으로는 이거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를 왜 입양에다가 둘러치지?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한 해에 일어나는 이혼 건수가 몇 건이고 그랬을 때 우리 입양 가정도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가족들이란 말이죠. 그 우리 입양 부모들도 이혼하잖아요. 실제 이혼하고 그러면은 입양 가족 입양 때문에 입양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좀가 뭔가 병리적인 것이 더 많이 개입된 거고 일반 가정에서 입양하는 건 그러면은 좀 그 성격이 다른 건가? 그리고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입양 가정 이혼율이 훨씬 높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입양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사춘기를 험하게 겪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문제의 아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입양 가족들 이혼율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반 이혼율보다는 더 훨씬 적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아이들 이 문제도 물론 입양 때문에 겪는 좀 다소 특별한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이렇게 뭐, 껐딱하면은 그 입양가족에서 뭔 일이 생기면 뭐, 그 입양, 이렇게 뭐, 그 심리상담가들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뭐,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입양 산업이란 말이 저한테는 콕 와서 박히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사실은 이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는 철저하게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연장아 입양의 까다로움, 연장아 입양이 와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다소의 특별함. 이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그 결여된 시간만큼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가족들 간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일 만큼 고통스럽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어떤 특별한 인내, 특별한 어떤 그 경험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입양으로 환치시키려는 이런 자세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입양에 관한 서적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그 이제 번역해서 내놓은 책이 뭐 입양인의 속마음 뭐 20가지 이제 부모가 알아야 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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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읽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아, 있죠. 왜냐하면 예, 이제 현대 그 상담 심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감과 경청과 같이 부모가 이제 아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를 다 잘 반영을 했어요. 근데 원초적 상처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그 어떤 잘못이 뭐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을 몰라요.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뭐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입양인들 중에는 정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고 뭐 자신이 태어난 날이 되면은 큰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그룹이 나눠질까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뭐 별 문제시 않는 사람도 있다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고통받는 입양인을 대상으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연성에 주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정말 잘 그냥 적응하고 입양이 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럼 뭘까? 결정적인 게 뭘까? 고민 끝에 전 그걸 찾은 거예요. 뭐였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도 보면 이 책에서는 입양아가 이제 자기 생일이 되면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걸로 고통스러워하고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파티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이가 울고 그래서 잘 파악을 해봤더니 아 그게 바로 입양의 상처였더라.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처. 그렇죠. 원초적으로 입양 그 생부모로부터 분리된 그리고 자신의 탄생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아픔이 시작됐다라는 그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그러니까 프로이트적인 그런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 아이는 그 끊임없는 상실을 그 애도하고 있는데 그걸 부모가 이렇게 잘 알아주고 공감하지 않으면 이 숨겨진 상실감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병리적으로 나중에 터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결정 큰일 났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자기 생일이 되면 막 손꼽아 기다리고 1년에 내 생일이 왜 한 번밖에 없냐. 선물을 뭘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되는데 입이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원초적인 고통을 못 느끼는 아이란 말인가.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했을 때 저희 그거 딱 발견한 거예요. 뭔데요? 뭐냐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